2호석의 주력 종목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네, 강원랜드, 다시 한번 할게요. 네.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하나투어, 모두투어입니다. 네, 저희 이제 리오프닝 준비해야 될 때입니까?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장이 최근에 조정이 많았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반등폭이 조금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강원랜드입니다. 그 강원랜드는 이제 4분기에 뭐 사실상 가장 큰 제재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4분기인데요. 영업시간이 보통 6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이제 오전 6시까지 20시간 정도 영업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오미크론 이후로부터는 10시부터 10시까지 총 12시간 정도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업시간이 거의 8시간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영업시간이 줄어든 거에 비해서는 테이블당 이용객 수가 한 3천 명 정도 한도치를 꽉꽉 채우면서 실제로 영업시간이 줄어들면서도 불구하고 이용객 숫자는 수요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제 강원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이건데요. 저희가 이미 그 위드 코로나 그리고 리오프닝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올라갔던 가격이 있습니다. 29,000원대 정도고요. 항상 이제 매번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가격대까지는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더 이제 원래 제가격을 찾아가는 뭐 그런 그림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려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용 현금이 한 2조 가까이 되고요. 이 2조 대부분이 이제 금융자산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금융자산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은 금리가 인상되면 이 가용 자산들이 이제 결국은 그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강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입국 시에 자가 격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카지노를 활용하기 위해서 외국을 갖다 들어오게 되면 뭐 일상생활에서 한 자가 격리까지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로 들어오는 뭐 그런 그림이 기대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하나투어인데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1등 여행사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직원 수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요. 시장이 정상화된다고 해도 이제 추가적으로 직원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적인 변화를 통해서 지금 줄어든 인원수로 이제 회사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맞춰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불황으로 인해서 시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보통 대형주 위주로 이제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투어는 1등 여행사로서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강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개별 여행이라든지 MZ세대 같은 이제 새로운 여행의 트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투어.com하고 모바일 앱이 좀 개편이 됐는데요. 이것이 이제 여기서 뭐 플래너라는 개념의 앱이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이 플래너라는 기능이 이제 MZ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여행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라는 점 생각해보면 지금 새로운 여행 수요층인 MZ세대까지 포함하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여행지 탑픽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